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오늘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박정희식 경제성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얼마나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과 베네치아의 경제 성장의 공통점을 한번 모색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때 15세기, 16세기경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오늘날의 미국 문명도 아니고 과거의 찬란한 중국 문명도 아니고 바로 15세기경 베네치아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살았던 도시 국가입니다. 사실 르네상스가 마지막에 꽃을 피운 것도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가? 이 베네치아의 경제 발전의 성공 비결과 이 한강의 기적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벽하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연은 여기에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세계에 많은 나라가 아직도 가난합니다. 한 70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한 50억 정도의 인구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했느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흔히들 못 사는 나라들 그러면 내전이라든지 식민제라든지 자원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에 주는 그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속성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공화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잠시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뭐저 익히 알지만 또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좀 설명하고 나서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실 정치와 경제가 경제학자들은 정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뗄래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파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난무하고 경제적 평등주의가 굉장히 판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박정희식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얼마나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속성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좌승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2002년 이후에 여러 차례 여러 논문과 책을 통해서 이 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발전의 시작점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꼽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멜더스가 얘기했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산출물, 생산물은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좀 늘어나면 경제 발전이 다시 퇴보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멜더스의 이야기가 역사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인구가 증가하면 먹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하다 보면 논밭을 관리 못하니까 먹거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 것이 18세기 중반에 시작됐던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이 영국의 산업혁명 때 국부론을 집필을 해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리를 최초로 이야기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애덤 스미스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뭐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거다. 즉 생산이 많아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산이 많아지려면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을 올리려면 분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국부론 1장 1절에 이 바늘 공장에서 분업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업이 되면은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회는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분업이 잘 되고 어떤 사회에는 그렇지 못한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하려면 지역 관세를 없애고 또 그 뭐 국제적으로도 무역을 할 때 서로 장벽을 다 없애고 이래서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 그런 분업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분업이 잘 되니까 직업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 효율성이 올라가서 잘 살게 된다. 경제 발전의 핵심을 이렇게 시장의 확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발전을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잘하느냐 시장 경제를 하면 다 경제 발전을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를 수용한 나라조차도 경제 발전을 못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또는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그 무단 복제를 해요. 남의 아이디어를 그냥 베끼고 뭐 질서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경제 발전이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시장이 그러면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잘하나 경쟁시켜서 잘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차별화가 바로 경제 발전의 대전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이라는 것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이라면 경제적 차별화는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게 경제적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 경제가 그 경제 발전을 가져오려면 이 경제적 차별화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저절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시장의 역사는 중국이 더 길지요. 그리고 과거에 뭐 신대륙에서도 시장이 많이 발전됐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만으로는 경제 발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경제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더라. 특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전제하는 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그거 불가능하지요. 편의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가정은 하지만 뭐 정보가 완전히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시장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업이 발전을 한 것이고 또 많은 나라에서 국가가 경제 발전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부론을 처음 썼던 애덤 스미스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을 보면 사실 이 그 대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영국이 당시에 산업혁명을 할 때 영국은 아직 금융제도도 이렇게 많이 발전되기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오늘날처럼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가 또 경제개발을 독려해주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저절로 농촌 부문에서부터 먼저 경제성장의 발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또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공장이 대규모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공장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돈,
소위 자기금융 방식이라 그러는데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산업혁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각국의 그 경제 발전 패러다임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 하에서 발전된 주류 경제학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널드 코우즈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하다.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글라스 노리스는 이제 시장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튼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 이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경제의 3주체로 인정합니다만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시장 실패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만 시장 실패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독점이 일어난다든지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뭐 공공재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시장 실패가 있고 그때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합니다만 오늘날 그 제도를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시장 실패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로막기도 한다. 사실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사학자 더글라스 노우스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를 그냥 개입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보였지만 사실 정부는 개입해서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류 경제학의 시장을 강조했었고 또 일부의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래 경제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는 학자들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일부 학자들이 국가 또는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좌승희 박사님은 신자본주의 이론이라 그래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려면 이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업과 정부 이세 주체가 전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부와 기업과 또 시장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겹치는 영역이 바로 경제적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고 가만히 놔두면 꼭 극대화되는 영역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더 시장 친화적으로 되고 또 기업도 차별화의 원리를 좀더잘 준수하면 이 겹치는 부분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시장 친화적일 때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을 제시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시장 친화적이 아니냐? 경제적 차별화를 안 하는 기업도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그런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독점 이익을 추구해서 시장을 혼자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 있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 차별화를 별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해서 100% 차별화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를 별로 안 하죠. 시장이 저기 실패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니까 사실 차별화 기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룰 세팅을 잘 해서 프리라이더 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도 경제 차별화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준비시켜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해주는 역할. 또는 이제 시장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역할. 이게 또 정부의 기능, 복지 기능이 또 중요한 정부의 기능이니까. 이 정부의 기능은 차별화가 전체가 아닙니다. 뭐 제가 단순화를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만, 정부의 경우에 경제적 차별화의 영역보다 더클 수도, 차별화를 안 하는 영역이 더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3자가 다 같이 경제적 차별화에 매진할 때 경제 발전이 훨씬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보면, 사실 19세기에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산업혁명, 이걸 통해서 과거 농경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기업들입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상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인이라는 것은 주로 무역과 상업을 하는 정도였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제조업까지 들어와서 기업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되게 됐죠.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산업혁명의 경험은 뭐냐? 아,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자본주의 제도가 경제 발전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칼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기초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하기까지 1991년까지 73년 동안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 실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개인의 민간 기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운영을 하고 이런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결과 역시 민간 기업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삼위일체 경제 발전론이 경제 발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론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 말이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정치의 경제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치권 또는 국가가 경제의 차별화 기능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시스템, 이걸 정치의 경제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경제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의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 이걸 경제의 정치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공산주의 체제는 경제 영역까지도 공산당 일당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경제를 정치화한 겁니다. 반면에 과거에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박정희 정부는 모든 정치권이 수출을 독려했습니다. 또그 박정희 정부 후반기 1970년대 이후에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나서서 중화학공업을 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의 경제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강의 기적과 또 역사적으로 베네치아의 경제 발전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좌승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외에 비슷한 이야기를 아제모울루와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도 경제 학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제모울루와 로빈슨은 그러한 군에 속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그냥 제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제모울루와 로빈슨은 이 책에서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도를 포용적 제도, inclusive institution하고 또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제도도 포용적 경제적 제도, 착취적 경제 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정치 제도도 포용적 정치 제도, 착취적 정치 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전체 네 개가 되죠. 그러면서 아제모울루 등은 경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포용적 경제 제도와 포용적 정치 제도가 선순환이 일어날 때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반대로 착취적 정치 제도와 착취적 경제 제도의 악순환이 나면 경제는 퇴보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의 정치와 또는 정치의 경제와 이 개념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제모울루의 이론은 단점이 뭐냐면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음 정 착취적 정치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30년대 구소련 하에서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최근에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굉장히 착취적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앙집권화는 경제 발전의 선행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두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의 정치화라는 개념. 이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정치 제도를 보시면 자유를 강조하는 정치 원리와 자유에 반대되는 전체주의 원리가 이렇게 정치를 크게 극단으로 나눌 수 있겠죠. 또 경제는 경제적 차별화를 강조하는 부분과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경제적 차별화를 강조한다 그러면 파퓰리즘이나 공산주의나 여기는 평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좌우 또는 상하로 네 사사분면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지향하면서 경제적 차별화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시장 경제라 그럽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전체주의를 하면서 평등주의를 지향하면 우리가 이걸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발전 지향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전체주의 하에서도 구소련이나 중국까지 경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발전 지향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차별화 원리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독점을 더 독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 4분면에 보면 그 평등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중남미 국가라든지 또 일본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상당히 자유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차별화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약 200여 개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사사분면의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얘기를 가지고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사분면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발전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성공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베네치아,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런 것이 성공 사례고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중세 유럽은 사실 스페인과 프랑스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도 가장 먼저 이룩했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이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19세기 말에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에 추월당합니다. 독일, 미국, 또 나아가서는 일본에 추월당하고 말죠.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바로 실패 사례들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베네치아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네치아 공화국의 경제 발전과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제가 참고 자료로 쓴 책이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베네치아 그러면 오늘날 유럽 관광을 하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베네치아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오늘날에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베니스 그러면 이탈리아 국가의 제일 우측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관광지입니다. 거기 잘 산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네치아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맹아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16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베네치아는 세계 제일 강대국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나라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베네치아 도시국가는 인구가 1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지역들은 한 500만 정도 됐었다 그러고요. 베네치아 갖고 있는 국부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프랑스와 맞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네치아는 그 우측에 발전된 오스만 터키가 계속 기독교 공권을 공격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그 오스만 터키를 이제 기독교권에 더 이상 침투해 들어오지 못,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았던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사실 이 오스만 터키와 싸워서 이 지중해 제해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기독교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오스만 터키를 막았던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죠. 사실 이 베네치아 공화국은 4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합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지중해 패권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했었는데 피사라든지 제노바다라든지 이런 같은 이태리 반도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결국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 동서방에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다 이런 이제 별명까지 있었고 면직물 무역의 80%, 향료 무역의 60%를 독점했던 그렇던 이제 동부 지중해의 지배자였습니다. 뭐 세계를 소통케 하는 통역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베네치아가 성공할 수 있었느냐? 사실 베네치아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이 아니라 베네치아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는 로마 시대에 형성된 도시들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도시들도 있었지만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는 로마 시대에는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가 약해지니까 이방 변방에서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도망을 가면서 이 말을 탄 군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갯벌 지역으로 도망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모인 김에 마을이 형성되고
나라로 도시부로 발전한 게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다 갯벌지대고 뭐 섬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식량 자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 국가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자급자족 된 것이라고는 생선밖에 없고 뭐 소금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무역에 도시 국가 설립되는 생겨나면서부터 이 무역 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중세는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상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본거래는 고리되고 미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베네치아에서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본거래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죄악은 고리되고 모비나 상업이 아니라 해적질이 죄악입니다. 또 이익을 내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가 이때 다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최상위에 있는 정치권서부터 하인까지 모두가 상인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강성해질 때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륙 내부로 땅을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가 지배한 곳은 무역하는 데 거점 그 항구 또는 섬, 폭풍우가 치면 피할 섬 이런 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가상 경제권, 버추얼 이코노미를 이미 베네치아는 5세기부터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경에 세계 최초로 가상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나라죠. 베네치아의 금화, 화폐 두카트는 당시 국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인도에서까지도 통용이 됐으니까요. 이런 베네치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냐?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다. 시장을 확대했다. 두 번째는 상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바다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에 가서 자기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에 가서 또 외국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은 일정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거의 감옥소 같은 상단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무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높았고 그러니까 상업을 한다는 것은 전쟁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의 지배계층은 다 상인이었는데 이 상인들은 자기 자녀들 키울 때 배를 태워서 뱃사람을 만들어서 무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국유 상선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병기창이라고 불렀는데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조하는 배는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인들은 작은 배는 소유할 수 있는데 큰 갤리선들은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또 선장도 당연히 공무원이죠. 그 대신에 모든 국민 누구라도 이 국가 소유의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할때 자기가 물건을 실어서 무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다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돈 많은 상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허드렛이라는 뱃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가져가서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길 수 있었죠. 유사시에는 또 해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상인의 역할이 컸고 국가가 상당히 많은 무역을 보호하고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나라가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로저 크롤리라고 하는 학자는 부의 도시 베네치아라는 책에서 이 작은 베네치아가 동로마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강대국 사이에서 지중해 제해권을 유지할 수 있었도록 정도로 성공한 이유는 뭐냐? 바로 경제에 맞추어진 정부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바로 정치의 경제화 이것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한다. 이게 주류 경제에서 얘기하는데 시장 경제에서 강조하는 자유
를더 강조하는 도시 국가는 제노바입니다. 콜럼버스도 제노바 사람이고요. 제노바나 다른 이태리 반도의 도시 국가들은요, 자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오히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네치아, 영어로 표현한 베니스죠. 사실 그이 베니스가 베네치아가 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희곡을 썼죠. 이 베니스 상인의 핵심 내용도 보면 이 베니스는 참 이상한 도시다. 왜? 유태인 같은 굉장히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람도 법정에 서서 똑같은 권리를 요구한다. 이걸 강조하게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때 시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사실 이 베니스에서는 이 기독교권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네치아가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경제를 시장을 격려하고 차별 원리를 격려하고 또이 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삼위일체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국가, 저기 그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는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이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는 지배계층이 다 군인들, 또 사실 무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이 유교 국가에서는 이 산업공상, 그래서 선비, 문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다 막론하고 이 상업을 천시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는 오히려 상인들이 나라를 주도했다라는 의미에서 상공농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상농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뭐 교수라든지 학자들을 존중합니다만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뭐 교수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학자들보다는 기업인이 훨씬 더 힘이 있는 사회가 오늘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인데 이런 나라들은 상농공사의 실용적인 이념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먼저 이룩한 나라가 베네치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강의 기적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베네치아만큼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일으켰느냐, 요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장 확대의 측면, 또 기업의 측면, 그리고 정부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시장 확대를 추구한 것은 1963년 제1차 경제 5개발 계획을 시작한 3차 년도부터 수출 주도로 전략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립 경제를 추구하다가 2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아, 이 수출을 안 하고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본을 구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고 아까 제가 1963년이라고 그랬는데 64년입니다. 64년 11월부터 64년부터 수출 주도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통해서 이 좁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그러면 1번으로 꼽히는 게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우리 시장 확대를 추구했다. 이런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 아니, 1963년 11월 30일에 1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해서 그날을 우리가 수출의 날로 정해서 매년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다가 2012년 11월 5일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서 지금은 날짜를 이제 그때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2019년에 세계 무역 7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죠. 사실 이또그 박정희 패러다임의 중요한 것은 차별화인데, 이 차별화 원리가 잘 나타나는 것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최근에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이신 좌승희 이사장님이 새마을 운동이 노벨상과입니다. 이런 이제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뭐 조기 축구회로 변질됐다, 새마을 운동이 이제 변질됐다 그래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마을 운동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 모델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얘기를 하죠. 중국도 그랬고, 오늘날에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이 박정희 모델을 공부하러 와서 이 새마을 운동을 공부합니다. 근데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원리를 실천한 거죠. 전국의 모든 마을에다가 똑같은 양의 자재를 주고, 시멘트를 철강 이런 걸 주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마을회관도 짓고, 도로도 넓히고, 다리도 놓고, 이런 자구 노력을 한 마을에는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걸 하지 않은 마을에 지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펴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고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마을 단위들이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자조 능력이 전 대한민국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인데, 그게 차별화 원리에 바로 기초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또한 가지 이제 중요한 한강의 기적의 중요한 수단은 뭐였냐면 대기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벌 주도적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상 오늘날 개발도상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겨루면서 대기업을 키운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대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됩니다. 조그만 기업 가지고는 단가가 비싸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특히 60년대 북한의 김일성은 환갑잔치를 서울에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기 위해서 중국을 자유진영으로 이렇게 포섭하려고 대탕트를 선언하고 중국을 이제 시장경제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카터 같은 경우에는 또뭐 철군을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이룩해야겠다. 자주 국방을 이룩하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계공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소지공업도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화를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건 중소기업은 못합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재벌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라 그러죠. 그런 산업들은 대부분 중후장대한 그런 산업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반도체나 전자 같은 첨단 공업들이 됐죠. 그래서 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기업 주도의 발전 전략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뒤에서 백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전략의 세 번째는 정부 주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 주도라는 말을 쓸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실 정부 주도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사실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경제발전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은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박정희 정부식의 개발 계획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개발의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가 기업들을 돕고 경제 발전을 돕지만 시장 경제 원리, 차별화의 원리는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정치적으로 자기를 돕는 사람한테 독점권을 준다든지 자기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또 자기 동창생이라고 해서 독점권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금융권을 독점을 했어요. 그 정부가 은행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사실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금융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독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효율적인 쪽으로 돈을 쓸수 있는 기업에다가 줬습니다. 보통은 시장에서는 이자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자율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비싼 이자율을 내고도 돈 빌려가서 이익을 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이자율 제도가 어떤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하에선 그런 시장 이자율 정책을 취했더니 워낙 돈이 없는 사회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돈놀이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명동에서 다 사채 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들은 그 사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채 시장에서 헛소문이라도 한번 돌면은 그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 소위 말하는 83 조치라는 걸 취해가지고 모든 금융 제도를 정비하면서 저이자율 정책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금융 거래를 동결시켜 버리고 이자율을 절반 이하로 낮춰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자율이 없었으면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정부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 산업별로 다 기업별로 수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 수출을 달성하면 당시 물가 상승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싼 이자율로 수출 금융을 특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20% 안에 오르는데 당시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 금리는 10%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100억 빌려주면 10억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 가치가 20억 떨어지니까 1년 뒤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그 정부로부터 싼 금리에 돈을 빌려서 또 이득을 얻고 하니까 혈안이 돼서 수출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는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차별화 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를 경제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네치아와 유사한 점이 있죠. 베네치아에서 국가가 직접 무다라고 하는 배를 선단을 유지한 거나 이 박정희 정부가 수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주를 지원한 거나 비슷합니다. 또 당시에 대한민국은 수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출에 관련된 모든 제도가 일천했습니다. 굉장히 뭐 갖춰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발전시킨 제도, 그 방법이 뭐였냐면 수출진흥 확대회의라는 겁니다. 사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고, 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제도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이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모든 주요 수출 기업들 다 모여라. 그리고 모든 경제 관료하는 뭐 금융권, 그다음에 뭐 이런 경제 수출과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들과
정부 부처와 이 수요자들을 다 기업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발표를 시킵니다. 뭐 수출 목표 달성을 얼마만큼 했다, 왜 잘했다, 왜 못했다, 애로사항이 뭐였다. 그렇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다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한 50%는 그거 당장 들어주라고 각 부처 장관들한테 명령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0%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서 다음 달에 발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부족한 수출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제도를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제도들 이게 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수출을 독려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포항제철 같이 공기업을 직접 설립해서 정부가 기업가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수출 주도적 성장률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정부가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서구의 경제 발전의 3단계를 흔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상인 경제 단계입니다. 흔히 중상주의 또는 상업자본주의 단계라 그러는데 저는 이 시작을 13세기, 14세기 중상주의 시작에서 잡지 않고 5세기에 시작한 베네치아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농경사회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베네치아만 유독 오늘날의 자본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맹아,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어떤 꽃이 핀지는 몰라요. 씨앗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씨앗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5세기,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에 상업자본주의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했던 17세기까지를 우리가 상업자본주의 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다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한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19세기까지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산업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더 나누는 사람들은 뭐 독점자본주의 시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은 이세 가지 길게 얘기하면 1500년 짧게 얘기하면 한 500년에 있었던 서구 주도의 상인자본주의 또이 산업자본주의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 30년 또 오늘날까지 쳐도 60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한국의 기적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성공과 한강의 기적 이두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장 확대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치아나 대한민국이나 자원이 없고 경제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경제 발전할 여건이 굉장히 갖춰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베네치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식민지를 경험해서 자본 축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 다 폐허가 되고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된게 없었습니다. 그런 폐허에서 우리는 시장 확대에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상인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듯이 대한민국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경제와 정치권이 경제 발전을 돕는 데 매진을 했습니다. 베네치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요즘에서는 그 뒤에 있었던 5공화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5공화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 발전이 세계에 알려진 것이 바로 1980년대입니다. 88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졌고 그리고 세계 가장 빠른 속도를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1980년대 초반 물가 안정화를 이룩하면서 소위 말하는 삼저 현상에 편승을 하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이룩하지 못했다면 삼저 현상을 활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삼저 현상은 우리만 겪은 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겪었는데 유독 대한민국이 삼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가
무식하리라만큼 밀어붙였던 물가 안정화 정책.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두 자릿수, 약20%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5% 이하로 안정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20년과 그 이후에 80년대 10년, 약 30년 동안은 정말 이 정치가 경제를 지원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경제를 도왔던 정치의 경제와의 전통이 역사에 또 있느냐? 오늘 얘기했던 베네치아와 대한민국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 또 있느냐? 아까도 서론할 때 얘기했지만, 바로 베네치아 이후에,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로 갔을 때 이걸 선도했던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지만 사실 이두 나라는 영토 국가입니다. 결코 무역 국가가 아닙니다. 신대륙에 가서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구대륙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영토 국가로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취를 했습니다. 종전의 로마 시대 이후에 했던 모든 제국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이것과 달리 저지대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네덜란드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17세기에는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했던 방식은 베네치아와 매우 유사합니다.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거점들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중남미 무역을 하면서 이 네덜란드는 17세기 패권 국가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의 핵심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를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성공적으로 모방하고 나아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영란전쟁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제압한 다음에 결국 영국이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이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토국가 시절의 패권국가였던 프랑스를 제압을 해서 영국은 명실상부 19세기에 지구상의 또 패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있었던 독일은 이 흩어져 가지고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통일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여러 영방으로 약 300개 영방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네덜란드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늦게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미국과 함께 제2차 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이걸 굉장히 격려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신대륙에서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착취 구조가 없었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마저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미국 북미 대륙을 통과를 하려면 기업들이 나서서 대기업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시장의 우호적인 국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허 제도 같은 거,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나왔지만 영국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익 집단들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이 특허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많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상업화되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제2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일과 미국은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의 차별화 원리를 지지했다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한국, 오늘날 중국의 등소평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것, 이런 것이 전부 정치의 경제화의 전통을 통해서 발전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실패, 프랑스의 실패는 전형적으로 경제 영역마저도
정치가 개입을 해가지고 왕권 확립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하는 바람에 경제 발전에서 낙오된 케이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두 가지는 슬라이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이 정도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리면 오늘날 사실 자본주의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동구권이 해체되고 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이제 시장경제 도입하고 또 중국마저도 이제 시장경제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이 노동자들을 단결시켜서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 심지어 미국마저도 파퓰리즘적 정부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복지 이념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치 원리를 맡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경제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복지 이념을 넘어서 기본소득제까지 갔습니다. 복지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그래 시장에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나 뭐 나이가 너무 많든지 너무 어리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든지 장애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노동을 할수 없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복지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 이념은 뭐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정부가 다 먹여 살려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거기서 조금 더 살려면 니 노력해라. 이게 기본소득 이념입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요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영역마저도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경제발전을 할수 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 경제발전을 할수 있는 실마리는 과거의 성공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영역은 시장 원리인 차별화 원리에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정치마저도 시장의 차별화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역에서도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 그다음에 노조가 발전해가지고 전혀 기업 영역 안에서도 전혀 차별화 원리가 힘을 못 얻습니다. 연공서열제, 뭐 능력이 있든 없든 몇년 근무했냐에 따라 똑같이 월급 받고 성과급 같은 거 채택하려고 그러면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고 이런 거는 시장의 영역 안에서도 기업 안에서도 차별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차별화 원리는 구시대적인 거다. 이제는 일자리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를 탈때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쓸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갈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안 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일수록 차별화 원리를 철저하게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 있으면 저절로 이 발전의 열매는 낮은 곳까지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격차는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격차는 벌어질지 몰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차별화를 할때 그것이 오히려 더 저소득층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원리는 망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차별화 원리가 구시대적 유물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한 이 박정희식 경제발전 패러다임,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보편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든 사회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